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니 이제 정말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올림픽으로 하나된 마음이 매서운 동장군을 물리친 것 같기도 한데요. 올림픽이 끝나버려서 허전한 마음에 일부에서는 올림픽 블루라는 우울 증세를 보이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허전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뮤지컬 한 편을 감상해줘야죠. 또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허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예울마루가 야심차게 준비한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3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2008년 작고한 고 이영훈 작곡가가 작사 작곡하고 가수 이문세 씨가 부른 명곡들로 구성된 주크박스 뮤지컬인데요. 안재욱, 차지현 등 검증된 연기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먼저 배우 안재욱 씨는 지난해 뮤지컬 영웅의 주인공 안중근을 통해 예울마루 관객들이 만나주는 반가운 분이죠. 열정적인 예울마루 관객들에게 감동받았다며 이번 광화문 연가를 통해서 어서 빨리 다시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는 주목할 만한 캐스팅이 더 있는데요. 바로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의 캐치걸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뮤지컬 배우 차지현 씨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차지현 씨의 가창력을 바로 눈앞에서 만날 수 있다니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아무래도 주크박스 뮤지컬은 노래가 생명인데 전 세대를 관통하는 노래들로 잔뜩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또 뮤지컬 광화문 연가의 매력이죠. 그렇습니다. 특정 세대만을 위한 올드한 노래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리메이크되고 있는 곡들이라서 7080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도 즐길 수 있는 뮤지컬 넘버들이 가득한데요. 먼저 제목인 광화문 연가는 2000년대 발라드 여왕인 이수영이 리메이크를 했었고요. 성시경과 오혁은 소녀를, 조성모는 깊은 밤을 날아서를, 또 아이유는 사랑이 지나가면을 리메이크했습니다. 신화와 빅뱅은 붉은 노을을 각각 그들의 결로 재해석했는데요. 같은 곡을 인기 아이돌이 무려 두 번이나 리메이크를 했으니 아마 이 노래 모르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을 시작으로 무려 15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리메이크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명곡들이라는 방증이겠죠. 이번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서는 타이틀 광화문 연가를 비롯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붉은 노을, 그녀의 웃음소리뿐 등과 같이 익히 알려진 명곡에서 내 오랜 그녀, 그게 나였어, 오늘 하루,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곡, 그리고 옛사랑, 기억이란 사랑보다 슬픈 사랑의 노래 등 알려져야 할 명곡들이 숨가쁘게 객석의 청각을 마구 황홀하게 할 예정입니다. 20곡이 넘는 서정적 발라드의 향연에 더해진 삶과 사랑 이야기.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3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펼쳐지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4월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